아, 원래 체육 선생님이었어? 난 제육 선생이었는데. 제육볶음 기가 막히게 한 선생님이었지. 재미없니? 어, 나 진짜 좀 노래 좀 되는데 지금. 아, 뽀연욱한테 가갖고 맞짱 뜨자. 어때? 뽀연욱이 댐비야. 안녕하십니까, 형님. 사장님, 사장님. 아, 노래하는 코트니 별풍선 100개를 선물하셨습니다. 노래 한 판 어떠니? 아유, 좋습니다, 형님. 그, 형님, 근데 진짜 제가 그 밑밥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몸살이 나가지고 웃기지 말라고. 난 지금 성대결절인데 혹시 어떤 노래를 주고받는 건가요, 형님? 아... 나 지금 성대결절 걸렸다고. 아, 형님, 형님께서 성대결절? 뽀연욱은 성대폴립. 네, 서로 이제 식성대끼리 그런 약간 주고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선희 노래할래. 어? 형님, 사랑합니다. 진짜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크. 진짜요? 아, 저... 어, 반갑다. 어, 현욱이. 어, 그래. 어, 저 새벽에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보기 좋다.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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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부를게요. 원키로 조진다 얘들아.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그대는 다가갈 수 없어. 가사 왜 이렇게 틀리니?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나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우와. 성대 차력쇼다. 자, 무리하지 말고 잘 불러주길 바라요. 자, 마이크 옮길 넘길게요. 3, 2, 1, 뿅.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방송 그 포트라인으로서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BJ 뽀연욱 가수 보선이라고 합니다. 저 진짜 사실 저번에 나얼림 노래를 한번 불렀었는데 사실 진짜 전 나얼림 노래는 형이 또 이제 인천 나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전혀 사실 뽀연욱 주인님 당하지도 못해가지고 죄송하게도 제가 그 뽀선이라고 그 뽀로로 이선이로서 너목뽀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건 한번 진짜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형 같은 경우에 이제 니코창법 하셨으니까 저도 좀 비슷하게 니코창법으로 한번 대결 구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맘처럼 가까울 수 없어. 아, 원래 체육 선생님이었어? 난 제육 선생이었는데 제육볶음 기가 막히게 하는 선생님이었지. 재미없니? 그럼 닥칠게. 웃겼어? 아, 한번 날렸네? 아, 좋다. 아, 얘들아, 불알이 없다니까. 무슨 소리야, 미친 새끼들아. 탱탱불알이란 소문이 있던데. 아주 좋았다. 야물딱지네. 정말 연구 대상이야. 아주 야물딱지였어요. 야들아, 그게 무슨 소리냐. 파이어 에그가 없다니 탱탱 파이어.
진짜 혹시 파이어 에그가 없다는 소리 하셨어요? 아니 우리 방 애들이 한 말이야. 아 여사 아 사랑합니다. 어. 네, 형님의 엄변 배우고 싶어요. 전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꼬꼬까까. 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뽀연욱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단합된 모습 너무 좋아요. 예 아주 단합된 모습 좋아요. 자 현우가 다음에 보자. 안녕. 그 탱탱브랄게 권이자 야 니네 현욱이 노래할 때 목소리 좀 여자 같다고 브랄이 없냐고 그런 드립을 치는 건 내가 드립으로 내가 받아서 망정이지. 저 방에서 우리 방 와가지고 어? 어머 저렇게 상스러운 말을 해요. 오빠 코트님이랑 올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